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그저께 제주도 갔다가 오늘 또 이 서울 집회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 서울 행사 때문에 같이 못했는데 그 비를 맞고 행사하는 여러분 모습을 다 유튜브로 지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정신 똑바로 가진 국민들은 잠을 못 잡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이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탄핵 실정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김우성이를 비롯한 탄핵 이 칠적 핵심들이 바로 자기 죽은 덩대에 칼을 꽂아서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저분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면 권력 잡아서 호의호식 할 줄 알았을 겁니다, 저놈들이. 그런데 지금 그 개가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돼서 이제 젊은 대학생들까지 전국에 대자보가 다 나붙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퇴진하는 대자보가 어디에 전국 100개 대학에서 나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보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 나라 간첩 잡아내던 수장인 전국군 기무사령관인 이재수 장군이 몸을 던져서 죽음으로서 오늘의 이 조국 대한민국 현실을 국민들의 알기 위해서 살신성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보 다 무너져버렸어요. 지금 언제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일파들은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액을 복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모든 원인 제공이 김우성이를 비롯한 탄핵 질적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이렇게 요로 나온 거예요. 지금 나라 꼬라지 된 근본 원인이 문재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탄핵 질적 놈들한테 있다는 이 사실을 호소하러 나왔어요. 이 사람들 최근에 뭐랍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감옥소에서 나와서 재판하는 결의안을 뭐 제출하고 그 관철시키자고 그 썩은 주둥이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자기 죽음 이명박이 데리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하늘의 업은 한 치의 변함이 없어. 그대로 되돌아서 이명박이 감옥에서 쳐놓은 거예요. 하늘 잃은 거예요. 무슨 반문년대. 이 썩을 놈들아,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할 일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정계 언대에 선언하는 것 뿐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임을 통일이 반수라고 즉각 사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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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살고 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은 그 사람들 사퇴하면 우리 대한애국당 태극기 애국국민들은 우리 전인 대표 천명했어요. 조건 없이 통합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대한애국당 밖에 너희들끼리 그러지 말고 저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그 역적들을 그대로 두고 같이 가야 합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태극기와 성종기를 들고 이렇게 투쟁한 것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 달성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 땅의 법과 정의를 바로 구현해서 그야말로 봉수의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희 조은진 대표와 저와 우리 동지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 바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렇게 나왔고 오늘 이 출정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내국 국민 여러분, 저희 대한애국당 태극기 동지들은 아무 조건 없이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탄핵 실정을 적극 정계 은퇴하고 우리 보수 우파 정당이 하나로 통합돼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탄핵 실직으로 거론되는 당신을 적각 정계 사퇴한 그 일만이 너희들이 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를 태평으로 이끄는 길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술술을 부리면 정치하면 다음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